기본적으로 그 본을 뜨는 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고, 뭐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정확도도 예전에 비해서 이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서 훨씬 정확하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예전에도 뭐 되게 자세하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그 치과에서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를 씌우는 작업을 할때 예전에는 그 본을 떴죠. 지금도 대부분 본을 뜨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하는 이 방식은 이제 디지털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고 구강 스캐너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스캔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의 차이를 좀 구체적으로 좀확 느낄 수 있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지금도 그 본을 뜬다고 하죠. 이제 이를 씌우기 전에 본을 뜨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보이시지만 이게 인상제라 그래가지고 이제 인상을 뜬다, 본을 뜬다 합니다. 그러면 뭐 많은 분들이 해보셨지만 이제 이런 거를 넣고 깡 물죠. 그래서 한 4, 5분 정도 굳으면 이걸 빼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본을 뜬다고 하죠. 이걸 이제 인상제, 인상 뜬다, 본 뜬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석고를 쫙 붓는 거죠. 석고를 붓고 굳으면은 석고를 이제 붓고 이게 이렇게 굳으면 딱 빼내죠. 그러면 이제 이 본을 떴던 치아가 이 석고의 형태로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사람의 손으로 요거를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네. 크라운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치아 환자분 사람 입에 끼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하는 것이 아날로그 방식이고, 저도 오랜 동안 이 방식으로 당연히 했었고, 이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한지한 7, 8년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설명도 드렸지만, 오늘은 좀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 이해하기 편하시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물고, 본을 뜨는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으로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치아를 신경치료를 하고 이제 크라운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아까 이것처럼 앙 물어가지고 본을 떠서 이제 본을 뜨고 환자분은 가시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입 안에 스캐너라는 걸 집어넣어서 컴퓨터로 본을 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딱 실시간으로 이렇게 환자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치아가 얼마나 했고, 얼마가 구멍을 뚫려서 어떻게 식형치료를 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방식으로 본을 뜬다. 정확하게는 스캔을 하는 거죠. 스캔한다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죠. 근데 아직도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 스캔한다는 용어가 생소하셔서 제가 그냥 컴퓨터로 본을 뜬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장점은 무엇이냐? 아까 이렇게 되면은, 본을 뜨면은, 만약에 본을 떴는데 잘안 나왔어요, 본이. 그럼 한번 다시 떠야 되죠. 그러면 시간이 또 4, 5분을 소요돼야 되고 저걸 또 불편하게 물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캔을 했는데 여기만 살짝 좀 뭔가 잘안 나왔다. 그러면 이 컴퓨터 상에서 조기만 살짝 지울 수가 있어요. 지워가지고 거기만 다시 스캔하면 되니까 뭐한 10초? 이렇게밖에 안 걸리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디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환자분하고 상담도 할수 있고 지금 요 케이스는 제가 며칠 전에 한 건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까맣게 축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입안에서는 이렇게 보면 당연히 보이지만 입안에서는 저기를 보려면 환자분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저는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봐야지 보이거나 아니면 거울로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충치가 아주 크진 않았고, 이 뒤쪽에 있으니까, 예, 만약에 이쪽에 있었으면 금방 찾았을 텐데, 이쪽도 많이 썩었으면 금방 찾았을 텐데, 이런 경우 놓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본을 떴으면 아마 여기 충치를 놓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스캔을 하고 요거를 보고 환자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돌려보는데 뭔가 까매서 보니까 충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안을 보니까 실제로 충치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다 본을 떴는데 이걸 발견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충치를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충치를 긁어내고 새로 떼우면 여기가 뭔가 변화를 하기 때문에 본을 다시 떠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본을 다시 뜨는 수고로움을 좀 훨씬 간단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미 컴퓨터로 다 스캔을 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충치 치료를 여기를 하고 충치 치료를 한 후에 어떻게 되냐? 본을 다시 떠야 되죠. 그렇지만 저희는 여기만 지워가지고 여기만 다시 스캔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했느냐? 충치 치료를 하고 여기만 컴퓨터 상에서 지워서 다시 저기만 싹 스캔을 한 거죠.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까만 게 없어졌죠. 이렇게. 그냥 이건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지워서 여기만 바로 스캔을 하니까 이거 스캔하는 거는 뭐 10초도 안 걸리죠. 저기만 딱 스캐너를 대가지고 따다닥 스캔을 하면 뭐 실질적으로 한 2, 3초? 근데 본을 다시 뜨면 최소한 또 4, 5분 정도 시간을 소요하게 되고 또 물고 있어야 되고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것 때문에 본을 떴는데 아까는 첫 번째 본에서는 잘 나왔었는데 두 번째 본에서는 뭐 여기가 또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본을 다시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뭔가 그 본을 떠서 인상재가 정확하게 인상이 안 됐을 경우에 재본을 뜨는 게한번할 때마다 4, 5분의 시간이 걸리지만 스캐너에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한 10초 안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충치를 발견하고도 본을 다 떴지만 충치를 발견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죠.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한 거는 기본적으로 그 본을 뜨는 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왔고 뭐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정확도도 예전에 비해서 이 아날로그 방식에 비해서 훨씬 정확하다. 의사 선생님들 궁금하시겠지만 어쨌든 자연치, 그러니까 임플란트 보철 말고 자연치는 아직도 제가 보니까 스캔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크라운을 껴보면 본을 뜬 경우에는 이 치아랑 크라운의 내면이 안 맞아가지고 그 내면을 조정해서 맞추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소한 디지털로 스캔을 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제 경험상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요 마진이 서브지만 전혀 문제 없이 지혈만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그래서 환자분들 뭐 일반인 분들 가장 큰 차이 네, 본을 뜨는 거와 이렇게 입안에 뭘 물고 본을 뜨는 거와 스캔을 하는 것의 차이는 뭔가 오류가 생겼을 때 수정하는 시간이나 그뭐 해야 될 일들이 워낙 간단하다. 그리고 만약에 본 떴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끝난 다시 환자분 또 와서 본을 떠야 되지만 네, 여기는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잊어버릴 일이 없죠. 네, 오늘은 그 인상 본 뜨는 거와 스캔에 대해서 오랜만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